안녕하세요. 전지리씨요. 오늘은 제가 성경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고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소라예요. 어머, 제 언니는 어딨냐고요? 옆에서 열심히 화장하고 있어요. 가볼까요? 언니한테? 답해요, 언니죠? 언니가 화장할 때, 화장을 요즘에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하하하. 아니? 잠시만요. 언니를 불러볼게요. 언니, 빨리 와! 응? 왜? 에? 다 열심히 활동이라고. 언니, 손님 왔어, 손님. 뭐, 손님? 아, 빨리 가자. 손님이 오면 항상 저렇게 서둘러요. 나 왔어. 우리 내 성경이야기 속으로 자야지. 언니 안 돼, 안 돼. 나는 지금 머리핀에다가 아주 예쁜 걸 꽂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그것만 꽂고 가자, 언니. 그래, 그러면 가자. 기다려봐, 이렇게 예쁘게 머리핀을 하고. 꽂았어. 우와, 예쁘다. 너랑 꽃이네. 너한텐 일부러 안 했어. 너는 빨간 게더 어울리잖아. 그러면 성경이야기 쪽으로 가볼까? 그러면 타임머신. 여기 뒤집으면 타임머신이네. 여기 아래가 타임머신이니까. 타자. 머리가 이상해졌잖아. 언니 그거보다 빨리 그레이스 언니를 찾아야지. 아, 그래. 내 꽃머리핀이. 내 꽃머리핀이. 풀렸다. 언니, 그럴 시간 없어. 빨리 오라고. 알았어. 이 그냥 목걸이로 하고 가자. 아니야, 그냥 파이트로. 어딨지? 여러분, 그레이스 언니를 모셨나요? 뭐라고요? 뒤에 있다고요? 그레이스 언니. 아, 너네 성경이야기 시간 왜 이렇게 늦었니? 우선 빨리 읽어주세요. 그래, 빨리 읽어줄게.
엄마 나한테 이거 주는 선물이니? 아, 그거 내 건데. 아, 네. 오케이. 그 머리핀을 해볼까? 우와, 예쁘다. 이제 읽어보자. 읽어줄게. A boy shared his lot 이라는 이야기예요. 읽어줄게요. Here is your lot, said his mother. There were five rows of bread and two fish. Share them with your friend. The boy was excited. He was going to meet Jesus. 와, 예수님이 만나다니 참 긴장될 것 같아요. 나라면 저렇게 해도 나라면 친구들이랑 안 남아놓고 나 혼자 다 먹을 것 같은데. 빵 다섯 개. 빵,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야. 근데 빵이 날 배신할 때가 있어. 살찌게 만들어. 그래도 맛있어. 물고기는 좀 비려서 별로. 언니, 그거 몰랐어. 물고기는. 아니다. 물고기 귀여워하면서. 에이, 먹는 물고기 싫다는 거지. He went here with his friend and rich crowd came to see Jesus. There were so many people that it was difficult to be there to Jesus. Jesus got into a boat and went to a quiet place to rest. A large crowd from Jesus. 예수님이 참 부끄러울 것 같아. 나는 아주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아주 유명해진 것 같아서 그래도 부끄럽지 않을까? 잠시만요. 지저스 got off the boat and saw many people. There, Jesus wanted to help him. He healed many people. In the evening, the people came to Jesus and say, the people must be hungry. Give them food, said Jesus. Please came to see Jesus. The disciples were worried about the food. Jesus must be hungry too, said the boy. 아, 어떡하지? 5,000명을 다 먹이시려면 진짜 많은 빵과 물고기가 있어야 되는데. 아, 아니지. 아까 내 생각 나가지고 그게. 아, 나 배고프구나. 아, 아니야, 언니. 어떻게 5,000명 사람들이 다 먹일 수 있지? 엄청 많이 밥이 필요할 텐데. The boy brought his food to a difficult disciples. I went
to give this food to Jesus, said the boy. The disciple took the boy to Jesus. The boy gave his food to Jesus. He was very happy. 근데 있잖아요. 어떻게 저거 갖고 5천 명을 먹는데 그냥 자기들이 먹지 배불른 새끼들도 배고픈데 안 그러면 아주 아주 작은 걸 먹어야 될 텐데 그러게 나라면 그냥 먹겠다 나도 그래 나도 너무 배고파서 너한테 양보할 줄도 몰랐는데 어떻게 쟤는 그러지? 언니! 헤헤 농담이야 Jesus didn't eat the food. Jesus let the people sit on the grass. He took the 5 loaves to bread and the fish and gave thanks to God. He gave them to the disciples. The disciples shared the food with the people. Everybody had everything to eat. To their their leftover. 우와, 진짜 많은 물고기랑 빵이 필요할 텐데 어떻게 저걸 다, 저 사람들 다 먹였었지? 진짜 궁금하다. 역시 하나님 아들은 짱짱. Jesus smiled at the boy and his fish friends. The fruit, said Jesus. The boy was proud. Jesus looked wonderfully to him. Jesus feed so many people with him food. The boy smiled at Jesus happily too. 네, 오늘은 제가 성경 이야기를 읽어드렸는데요. 우리는 이제 그만 집으로 갈게요. 앞으로 인형을 소개해드릴 때도 있고 이렇게 이 바비 인형으로 처음에 이렇게 아까처럼 해가지고 해드릴게요. 이거 장미꽃이에요. 가짜예요 이거. 종이 그냥 종이 같은 거. 네 그럼 안녕.